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 계시기에 오늘도 안전히 거합니다. 저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고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도 허락하셨으며 천국 소망을 비롯한 모든 좋은 것을 주셨나이다.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은 그렇지만 모든 것을 누리시며 부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골방에만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을 나누고 이미 받은 은혜도 나누며 함께 부유해지는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달고 오묘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소성케 하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47문을 공부하겠습니다. 47문의 질문과 답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을 때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을 때에 낮아지신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의 품에 계시지만 때가 차서 기꺼이 비천한 여인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이 되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것인데 누구보다 비천한 형편에서 그리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가 높아지신 가운데 은혜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봤는데 특별히 이제 낮아지심을 하나하나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특권이요. 또 주님을 알아가는 부유한 지식에 접근하는 아주 좋은 통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비하에 대해서 개론을 봤다면 오늘은 특별히 잉태되고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죠. 거기 보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를 공부할 때 먼저 마음속에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유일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요한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죠. 그중 한 위격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 자기 비하를 잘 설명하려면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셨고 자기 비하일 때도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낮은 자리에 처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 처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때가 무르익어서 가장 최선의 때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연애 후손을 약속하신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고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은 친히 자기 비야를 무릅쓰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죠. 다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 여기서 아래라는 것은 율법의 영향력 속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율법을 지키시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놀라운 자기 비하죠. 놀라운 나자짐이죠. 또한 여자에게서 나셨다. 사람의 몸에서 나셨다. 하나님이 여인의 자궁 안에 계셨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순간부터 마리아의 태에 계실 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특별히 요리문답은 비천한 여인에게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질 낮은 여자였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여인이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여인 역시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신분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주는 비천한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일반적인 비천 이하에 자기를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실까요? 첫 아들을 낳아. 이 말은 이제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것을, 처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로마 황제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해서 다 자기들 난 곳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려고 하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몰렸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거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구유에서, 남의 집 외양간에 있는 구유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죠. 그 인자는 몸 누일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것이 아기 때부터 적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비천에 처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또 애굽으로 망명을 가셔야 했고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꺼이 이러한 누추함을 감내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부유하신 분으로서 낮아지심을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의 품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참 만족이 있었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드리고 사랑을 받는, 그러나 그분은 기꺼이 낮은 곳에 처하셔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은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중에서 그분의 잉태와 출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잉태되셨을 때에도 비천한 처지에 놓인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을 때에도 비천한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환경이었죠. 똑같이 비천에 처한 동방의 박사들과,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똑같이 비천에 처한 목자들. 그들은 밤에도 양을 쳐야 했고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들에게서 경배를 받으셨죠. 그러니 여러분께 제가 권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깎아야 했다 그랬잖아요. 중보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깎으셔서 겸손케 하십니다. 낮은 마음을 갖게 하셔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돌판에 계명을 쓰듯이 우리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실 수 있어요. 울퉁불퉁한, 교만하고, 아집에 쌓이고, 하나님 없다 하고, 자기 본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울퉁불퉁하고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못 쓰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낮은 자로서 오셨으니 우리도 낮은 자로 거해야 합니다. 심령의 낮아짐, 심령의 가난함은 은혜 받는 첫 번째 걸음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은 자가 회심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자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주세요. 겸손하세요. 이 말은 꼭 범사에 자신 없어 하고 범사에 좀 빼고 우물쭈물하고 그러란 뜻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겠죠.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겸손이라 하면 마땅히 내가 이 권리를 취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건강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주님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짐을 사용하시는데 그분은 승천하셨죠. 이미 낮아지셨던 그것이 뭔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세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휘필드의 시대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가 노예로 되어 팔려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실천한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다 그럴 필요는 없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실천하는 길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겸손히 대할 수 있어요. 무작정 화만 내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겸손히 대할 수 있어요. 나이로, 연륜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동급생들을, 친구들을 낮아짐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얼마든지 내가 가진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낮아짐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우리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사실 우리 교만할 것이 없거든요. 다 예수님 주신 것인데 이 낮아진 마음에 주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더 부요케 하시고 또 나누게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47문을 공부했는데, 아, 예수님 뭐 잉태되셨을 때에도 그분의 성육신 자체가 낮아짐이지, 또 출생하셨을 때에도 그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핍박받으셨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의 차례다. 주님 말씀하세요. 한국교회 낮아짐의 자리에 처하는 것을 연습하지 못했기에 지금 이렇게 주님의 다루심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이 낮아지게 할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을 먹고 마시는 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 바로 지금 겸손한 곳에 마음을 두세요. 매를 맞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비신자이건 신자이건 예수 처음 믿은 자이건 오래 믿은 분들이건 간에 바로 지금 이 시간 겸손한 내 마음을 두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는 마땅히 내가 할 말이 있지만 한번 삼키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생각할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가난이 뭔지 아시는 예수님, 도망감과 불편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 그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저희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님 깎아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기 위하여 돌밭을 갈아엎어주시고 파쇄시켜주시고 모든 흙덩이를 갈아엎어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만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자들 주님 속히 겸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길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 지고 노래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제 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내가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매일 돌보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